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, 저희가 첫 번째인 만큼 세계대 최피언을 모셨습니다. 세계 최고의 분을 모셨는데요. 바로 휘파람 세계대의 챔피언을 모셨습니다. 아, 이분은 뭐 다양한 뭐 프로그램의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요, 외국의 초청 연주도 가시고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하시는 분이신데요. 오늘 사곡을 들려주신다고 해요. 우리가 휘파람 연주하면 휘파람만 생각하실 텐데, 아, 이분은 정말 색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첫 번째로 감상하실 곡은요,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들어보셨죠? 이게 나이지리아어로 안 좋은 일, 나쁜 일이 있었을 때 그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, 인생은 흘러가는 거야,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두 번째로 감상하실 곡은요, 요나손의 뻐꾸왈츠 들어보셨죠? 네, 뻐꾸기 울음소리를 아주 경쾌하게 표현한 이 곡 들려드리고, 마지막 곡은 우리 오신 분들의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좀 질통을 드려야 하니까요, 서른도의 견디 같은 나의 사랑아, 노래도 하신대요. 네,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너무나 궁금한데요. 여러분, 큰 박수로 세계대 챔피언 황보선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해보세요. 입술에 침 막고, 네, 하나.
아, 축하드립니다. 한 10분 계시네요, 10분. 다시 한 번, 하나, 둘, 셋! 아, 이야, 이거 잘해야겠다. 여기 세계 챔피언 나오신 분이 지금 있는데요. 네. 아, 뭐든지 또 달고 닦으면 되죠. 나 앞으로 다행히 할 수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로는요. 제가 혹시 새순이하고도 비슷했습니까? 비슷해요? 네. 그럼 박수 한번 넣어보세요. 아, 비슷합니다. 대박입니다. 네, 그러면 제가 이 새순이와 비슷한 거, 클래식에, 아, 퀵트 발치라고 하고요. 뻐꾸 발치라고 합니다. 요거 들려드리니까 딱 어울릴 것 같아요, 여기. 네? 세월이
네,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 경연대회 초대도 받으시거든요. 그 어떠한 운도 휘파람도 다 고음을 내시는, 그래서 세계대회에서 챔피언을 하신 우리 황보사님의 무대로 네, 청무대에 활짝 열었습니다. 저희 이렇게 보시면요, 피아노가 있잖아요.